이곳은 일본의 수도 도쿄의 거리 한복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파 속에 있어도 이들은 마치 망망대해 홀로 떠 있는 섬과 같이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외로운 도쿄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선교 사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일본 연합회의 안식일 학교 부장이신 고바야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간 일본 연합회가 시행해온 전화 친구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 선교 사업은 1997년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되었군요. 일본에는 고독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회와 단절한 채 집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도시 속의 삶이 오히려 고립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일본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인 전화 친구라는 선교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우선 전화 선교사로 자원한 교우들에게 전화 대화법을 교육하여 배치하고 도시 전역에 포스터와 전단을 배포하여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본의 재림교회는 수많은 영혼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가 아니라도 우리 주위에도 고독한 이들이 많습니다. 대중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선교법은 세계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 선교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도쿄의 전화친구 선교 사업은 적극적인 선교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도쿄의 교우들 또한 이웃들에게 진정어린 관심과 필요를 채워주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헌신한 도쿄의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